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사실 증시와 좀 무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0.5%의 금리 인하가 진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말이 많죠. 근데 그 안에서도 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업은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중공업은 선박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선박 만드는 기업이 왜 중요한가요? 지금 선박 많이 만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미 선박 사이클은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2023년도부터 이미 시작이 된 상태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선박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 우리 건조라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럼 실제로 23년도부터 만들어졌던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수주를 받았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흔히 2020년, 21년도에 우리가 수주받았던 선박은 가격 자체가 낮은데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심했죠. 철강 가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꺼운 철판, 후판 가격이 높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자체는 정말 많이 드는데 판매가가 낮은 적자 수주라고 하죠. 그래서 적자 수주를 22년, 23년에 전부 털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은 고가의 선박을 건조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영업이익이 대략 한 뭐 3배에서 4배 이상 성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가 물량입니다. 진짜 초고가 물량들은 언제 나오냐면은 그게 2025년도에 건조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초고가 물량은 2023년도에 받은 물량들입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거는 이제 고가 물량으로 성장이 나온 거고 실질적인 초고가 물량들이 2025년도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성장이 지금 3배, 4배 올랐는데 여기에 2배가 내년에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 컨셉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미 수주를 받은 것들이고요. 사실 만들어서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후판 가격이 뛰면 어떡하냐인 부분인데 지금 당장 갑자기 후판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만한, 정확히 말하면 철강석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만한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아 지금 이 컨센서스가 예상치만큼 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2025년도에 이 초고가 물량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이 실적 성장에 따라 주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 자체가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상승세가 한번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때 상승세가 뭐냐면은 아, 이제 한번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그러니까 큰 돈을 벌진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적자 수주에서 흑자 수주로 돌리는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와서 이제는 고가 물량들, 이제는 작은 수익이 아니고도 어느 정도 되는 수익이 나는 시기가 2024년도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럼 2024년도 위에보다 진짜 초고가 수준은 2025년도부터 시작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지금부터 추세적인 상승이나 반등을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 선박 사이클이 돌 때 주가 상승세가 많이 가는 기업들은 뭐 10배씩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지금 구간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고 앞으로 성장이 더 가능할 수 있으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시초가 이하로 음봉에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상단에 매물대입니다. 12,000원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는 저가 있는 매물대 9,000원 잡으시면서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종목에 대한 AS에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2.47%를 기록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음극재라든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미뤄질 수 있어요. 전해질이 미뤄졌고요. 음극재는 아직 미뤄졌는지 안 미뤄졌는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고 전구체는 내년부터 규제 시작입니다. 그럼 당연히 국내 정말 이 전구책이 몇 없기 때문에 소중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버티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흔들리더라도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82,200원 안 깨면 그냥 그대로 저는 내년 한 4월, 5월까지도
천천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에코프로 버티는 중장기적으로 추세 상승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들고 가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포인트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죠. 답은 역시 실적에 있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이 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내년부터 초고가 선박의 인도가 시작된다.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는 분야에 선박 인도가 신장된다라는 거겠죠.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항공 전문 기업으로서 뭐 제조부터 뭐 관리까지 계속 다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시총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정도로 뭐 중소형 기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부문까지 계속해서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 부분, 전 사업 부분에서 성장이 좀 이뤄지면서 주가도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방산 부문이나 뭐 우주항공 부문 전반적으로 좀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서 현재 수주 잔고가 한 9천억 정도 좀 쌓여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실적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으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추가 수주가 좀 가능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9천억에 여기서 뭐 낮게 잡더라도 3천억을 잡는다라고 하면 수주 잔고가 1.2조 원이나 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시총 뭐 1,500억 정도로 봤을 때 이 부분만 좀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주가는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최근에 방산이 좋다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방산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여전히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방산 비율이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체 매출, 전체 실적 중에서 46%가 이제 방산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인 이제 실적이 나타날 것인데, 지금 실적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물론 아직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모두 다 적자를 좀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적자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마이너스 12억 정도 좀 볼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매출액인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뭐 400억, 300억대에서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작년에는 900억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억 원대를 좀 달성하게 되면서 이제 이 실적 가시화가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 부문에 있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미 1공장, 2공장 이 신설에 대한 부문은 이제 이미 앞서 말씀드린 이 수주 잔고가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미 가동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뭐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전에 21년도에 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23년도에 다시 반등을 시도했지만 고가를 넘겨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인 좀 조정을 좀 보여줬습니다. 1년 넘게 조정이 나와줬는데,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이미 수주 잔고는 뭐 지금 9천억을 쌓아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가능성, 이제 실적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격적으로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더라도 만 원의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저점을 높여가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이평선들이 수렴한 구간, 이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정배열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일선만 올라오게 된다라면 사실상 정배열 전환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사실 지금 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240일선 역시도 지금 대략적으로 11,250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11,6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가가 이제 11,6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도 돌파를 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연일 음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폭 조정을 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11,000원에서 11,500원으로 매수가 잡아보도록 하겠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고 이전 고점 구간까지 혹은 이전 이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3,300원으로 잡고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최저점인 만 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의 오늘 종목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산주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올해 실적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수주를 기반으로 내년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어요. 수주 잔고 9천억 내년 추가 기대된다라는 포인트 잡아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1,000원에서 11,500원, 목표가 13,300원, 손절가 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의 이제 관심 종목은 해상풍력 관련주인 CS윈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먼저 시장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요. 국내 시장은 이미 이제 그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고,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이제 단기 위주로 매매하기보다는 이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들을 바이앤 홀딩하는 전략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그 9월 10일 날 있었던 미국 대선 토론이 이제 뭐 증시에 상당히 큰 판도의 어떤 변화를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었는데, 사실 이제 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자,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이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좀 높고, 아무래도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집권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꺼렸었고요. 당연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뭐 내심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해리스가 이제 토론회에서 좀 유리한 승리를 좀 평가가 되면서 이렇게 좀 빠르게 금리 인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위기는 물론 이제 11월 5일 날 대선에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해리스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린 산업 관련주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의 연속선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또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이 대규모 투자를 좀 동반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그 관련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S랜드에는 풍력 발전기의 핵심 부품인 이 풍력 타워와 해상 풍력 하부 구조를 좀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또 해상 풍력 타워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생산 기업을 통해서 공급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신사업으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이제 해상풍력 하부구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M&A를 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렌드에 좀 잘 맞는 섹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단순히 이제 정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적에 좀 도움이 되는 유리한 상황이 계속 좀 전개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최대 고객사와 입상타워 판가 인상을 좀 완료하였고요. 2023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수주했던 물량을 내년부터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CS 윈드 입장에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년도에 어떤 보조금까지 합쳐준다라고 한다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플러스 미국 타워 매출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80%까지 80%로 높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보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CS인데 이제 2022년도 매출이 한 1조 3천억 정도 하다가 2023년도에 1조 5천억 정도를 좀 늘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2023년도 M&A를 하면서 3조 대까지 좀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후년도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그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까지 좀 더해준다고 하면 주가는 좀 충분한 레벨업이 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지금 해외 기업들의 2025년도 선행 PL 보면 대략적으로 한 21배 정도 되는데 지금 CS 인드는 한 17배, 18배 정도 되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M&A를 통해서 성장 모멘텀이 장창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레벨업,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 좀 가능한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역시 이제 CS 윈드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좀 하락 구간대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검정색 기준선과 이평선 매물대를 이제 전부 다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자, 1분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해리스가 좀 선방하는 모습을 나오면서 한 차례 급등,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토론 이후에 다시 한번 연량이 나와주면서 뭐 추세를 돌려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위치와 이런 패턴은 상당히 좀 강한 패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뭐 한 6만 5천 원 라인대까지 뭐 여유있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주문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평선 매물대가 좀 뚫려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고점 부분대인 뭐 8만 5천 원대까지는 중기 관점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손절 라인대는 이제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줬던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는 5만 5천 원 라인대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S 윈드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에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치솟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해리스 트레이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수혜 종목으로도 꼽혀지는 종목인데요. 무엇보다도 내년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8만 5천 원, 손절가 5만 5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을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종목은 KBI 메탈이라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은 자동차용 전장 부품하고요. 요즘 전자기기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선 사업을 함께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 안에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탑재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매출도 탄탄하게 성장하는 기업인데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최근 AI 반도체의 성장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선, 전력망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잘 자리 잡아야 다양한 AI 반도체들을 지금 이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업이 전부 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동차 판매량, 게다가 전장 부품량도 증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 해당 기업
두 가지 재료를 전부 다 부합하는 기업이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좀 잘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대감도 물론 좋겠지만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두시면서 주식시장 준비해 보시면 더 좋은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차트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종목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 지금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KBI 메탈 같은 경우 최근에 오늘자 굉장히 좋은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과거에 전력망 이슈 있을 때 급등을 쭉 했다가 최근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장기 평선 120일평선을 딛고 다시 60일평선을 돌파해 주면서 오늘 상승해 주는 모습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전 박스권 상단선 라인까지 한번 상승세가 가능하다고 현재 보고 있거든요. 현재 상승 추세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부분까지 단기 상승 기대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매수가 자리는 3,200원 이하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격이 3,155원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매수하셔도 되겠네요.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자리는 직전 고점 자리 부근에서 3,500원 자리 그리고 손절가 자리는 2,900원 잡고 가시면 단기 공략하신데 괜찮을 만한 종목으로 보이니까 여러분 계속 공략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코멘트를 더 드리면 이 해당 종목은 제가 단기적으로 일단 드렸지만 박스권 저가 라인까지 떨어지면 저점에서 꽤 많은 비중을 채워도 될 만큼 실적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입니다. 그러니 단기 공략하시고 추가적으로 관심 계속 넣어두시면서 저가 자리가 오면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공략해보시면 이번 연도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 안에서는 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 가능성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자율주행 확대로 매출 증가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또 호재성 재료가 있었죠.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펀드 조성 뉴스가 있었습니다.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900원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